안녕하세요. 멋있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. 오늘은 기술 통계랑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. 자, 기술 통계랑이라는 것은 뭐 이제 기초 통계에서 다뤘던 거랑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. 이제 새로운 모듈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기술 통계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여기 보시면은요, 이제 ESCI라는 이제 모듈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보시면 디스크립티브 이제 스태츠라는 게 있어요. 여기에 이제 기술 통계를 이제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여기에서 이제 매저가 이제 척도가 되겠죠. 우리말로 이제 척도에 해당이 된다. 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여기에서 이제 매저에 해당하는 것에 어떤 연속형 변수 하나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이제 헬스라는 거 한번 넣어볼게요. 이렇게 넣었을 때 과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? 여기 보시면요,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 이거예요. Descriptive Statistics 이제 기술 통계라 그래가지고요, 어떤 평균, 중앙값, 뭐 표준 편차, 최소값, 최대값, 뭐 이제 분위수가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여기 뭐 count 이제 뭐 총표본수가 되겠고, 이렇게 도트플로 점도표에 해당하는 이런 분포가 나타나더라,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ESCI라는 이런 이제 모듈을 사용해서도 이렇게 기술 통계를 이제 출력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